안녕하세요. 똑똑TV 기동입니다. 저희는 여기 시골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맨날 어떤 컨텐츠, 짜여진 컨텐츠만 보여드리고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진짜 리얼 일상 어떻게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가, 출연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럼 PD들은 어떻게 있는가, 이곳은 어떻게 된 건가? 라는 거를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껐거든요. 리얼 시트콤 하루 브이로그를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시면 강재희 씨가 룩북을 혼자서 찍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룩북 촬영 중이세요? 네. 촬영 잘 되고 있어요? 아니요. 혼자 하니까 어렵네요. 그 누구 좀 도와달라 그러지? 거의 다 찍고 있어요 지금. 몇 개 찍었어요? 지금요? 뭘 말하는? 원피스요? 옷 6개. 얘네 룩북을 찍으러 왔는데 6개 옷을 똑같은 옷을 들고 왔어요. 아니에요. 이게 룩북이 무슨 옷이야? 다 똑같은 옷이야. 다 다른 옷이에요 이거. 좀 다른 스타일의 옷을 좀 가져보세요. 원피스 데이트 룩북이에요 오늘.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아니 이게 너무 비쳐가지고 다른 색 속옷으로 갈아입느라고. 아, 찍어보세요. 찍는 거. 아 찍는 거야? 응. 찍는 거야? 괜찮아요? 평화로운 낮의 일상이에요 이게. 자 지금 찍고 있어? 롤 돌리고 있어? 어. 아직 시작 안 한 거야? 아니 했는데 마지막 끝났는데 사실. 너는 기회를 놓쳤다. 아니야! 핫도그 돌 TV를 통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친 강재희 씨. 자 일로 와주세요. 자 이제 여긴 전부 다 전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장판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전부 다 이 온도를 높여야 돼요. 실제로 저희는 온도를 피고 아니 그 뭐야? 아궁이? 아궁이를 펴서 1시간 동안 아궁이를 펴서 실제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여기가 저희가 자는 방. 항상 컨텐츠에 나오는 방. 여기 보면 부엌인데 여기서 저희가 매일 1시간씩 이걸 펴요. 그리고 뭐 이제 여러가지 사실 이런 음식들이 있긴 해요. 이런 음식들이 저희는 최대한 자급자족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시골에 온 만큼 최대한 실제로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촬영이 없을 때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실제로. 모든 걸 여기 할 수 있는 환경은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급자족을 하되 그래도 한 번씩은 몰래 먹고 있답니다. 여기가 바로 첫날 와서 난리쳤던 고장소. 여기서 계속 씻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어떻게 씻냐고. 여기서 씻는 거는 가끔 실제로 여기서 못 씻어요. 저녁에 뒤지게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고. 아 이거는 보여드려도 될지 몰랐는데 이게 진짜 비하인드를 보여드릴게요. 여태까지 여러분 대충 다 아셨죠? 회사에서 사실 컴퓨터랑 모니터를 가져왔어요. 촬영하라고 바로 편집을 합니다. 여기의 특징은 피들이 이렇게 열심히 컨텐츠를 찍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방구를 끼고 가요. 항상. 네. 그런 장소로 쓰이고요. 여기는 소품 창고예요. 소품샵이고요. 야, 너네 그냥 컨셉으로 거기서 잠깐 찍는 척 좀 해. 음악 틀고. 야. 어? 아, 나 소화해. 어? 못? 어. 너 몸만 찾아다니는 것 같아. 자, 보여드릴게요. 뭔데? 자, 여기 재유씨가 얼마 전에 최근에 실제로 이건 컨텐츠화 하진 않았는데 여기 못이 박혔어요. 근데 여기 녹슨 못이라서 이게 파상풍 걸릴까봐 응급실 가서 주사를 맞고 왔는데 방금 이쪽 발을 또 밟혔대요. 여기를 못을 또 박혔대요. 그래서 막 못 박혔다고 막 아프다고 징징대고 지랄 떨길래 DJ 걱정했는데 진짜 1mm더라고요 1mm. 왜 또 응급실 가야지 또. 발 째려 꼬매러 가야지 또. 주사 맞았으니까. 응. 괜찮아 이거? 응. 응급실 안 가도 돼? 그래 양심 있으면 그만 가. 자 이어서 갈게요. 이제 여기는 샤워장. 이제 남녀 공용으로 쓰고 있고요. 네 이렇게 개판이에요. 제대로 깔끔을 떠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 쓰고 나와가지고 그냥 더럽게 버리면 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여기의 특징은 PD들이 쓰는 장소예요. 여기는 다 전기가 바닥에 깔려있어서 전기로 이제 따뜻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한번 구경해볼게요. 지금 업무 시간인데 저렇게 낮잠 퍼질러게 주무시고 계세요. 네. 지금 몇 시예요? 거의 시간 좀 말해주세요. 3시요. 4시. 오후 4시인데 지금 저러고 퍼질러 주무시고 계세요.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4시인데 퍼질러 주무시고 계세요. 네. 그건 아니고 사실 여기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갖고 오늘은 조금 쉬고 있어요. 여기 일상 겸 보여주세요. 여자방이 더 더럽다는 걸 한번 좀 보여주세요. 개판이죠? 이불 한 번이라도 갰어요? 갰어요.
개고 턴 적 있어요, 이불? 당연하죠. 이제 여기는 우리 남자 PD들이 자는 데. 바로 지금 카메라를 찍고 있는 이재승이 자는 데인데요. 저희가 겨울에 너무 추운데 가마솥이 안 떼어져 있을 땐 여기 와가지고 좀 노가리를 깎기도 합니다. 심장의 방귀병. 아름다운 여성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컨텐츠 하고 계세요? 저 이제 커버 댄스 추고 있어요. 네. 네. 우리 심장의 방귀끼녀는 오늘 그 커버 댄스 컨텐츠를 하고 있고요. 한번 홍보 한번 할 기회 드릴게요. 핫도그 TV예요. 네. 그 심장의 방귀끼녀 선수 보실 수 있는 컨텐츠인데 급으로 한번 섭외해서 보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저희 인터뷰 한번 할게요. 여기 저희 정재 씨 여기 앉아보세요. 네. 시골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이제 핸드폰 못 하는 거. 네. 먹는 거. 네. 더? BBQ 못 먹었고. 네. 제가 원래 다이어트 하자 해놓고 몰래 저녁에 한 개씩 시켜 먹거든요. 네. 여기 몰래 시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좀 네. 힘들고요. 네네. 제이랑 둘이 같이 못 있는 거. 예. 왜 웃으세요? 예. 네. 시골에서 만난 개새끼의 정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한가로이 낮잠을 쳐 주무시고 계시는 이름 뭐죠? 김우순이요. PD예요? 출연진이에요? 지금은 PD 할게요. 나오기 싫다는 얘기구나. 네. 이렇게 지 불리할 때는 PD 하시고 지 유리할 때는 출연진 하시는 또 이제 그런 분이거든요. 네네. 시골에 오니까 좀 어떠세요, 생활이? 물 좋고 공기 좋고. 네. 그래요. 시골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잘 때 불 때는 거. 밥 해 먹을 때 한 시간씩 걸리는 거. 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방이 많다 보니까. 네. 사장 눈을 피해서 숨을 때가 아주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구예요? 인터뷰 나왔거든요. 어떻게 시골 생활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서울보다 여유로워요. 쓸데없이 시간 쓰는 거가 좀 많이 없어졌죠? 맞아요. 좀 살만해요 이제? 네네. 뭐 이제 또 좋은 건 왜? 뭐 기동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 너도 진짜 뻔뻔하다. 네? 뻔뻔해. 네. 너 카메라 켜지면 나랑 말도 안 하잖아. 어쩌면. 네. 뭐 그런 거죠 뭐. 자 이제는 지금은 이제 심장의 방귀끼녀이 커버 댄스 추고 있는 데를 한번 나가볼 거예요. 여기 진짜 카메라 뒤 실제 모습입니다. 한번 보세요. 정재열과 강재는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카메라를 발견했다는 소리예요. 지금 갑자기 사랑하는 척하죠. 그럼 카메라를 발견했다는 소리예요. 야, 너 왜 안 와주는 줄 알아? 카메라를 발견했다는 소리예요. 네. 현수야, 응? 처음에 들어올 때 이 여기 길이 내 여자한테 뭐라 그랬어? 런웨이처럼 길이 길잖아. 내 여자한테 뭐라 그랬냐고. 카메라 모빙을 좀 해가지고. 내 여자한테 뭐라 그랬냐고. 너가 이렇게 내가? 허리형 팔로우처럼 뒤돌아서. 야야야 집중 좀 해봐. 야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 컨셉하고 있잖아. 뭐라고? 아니 안 되겠어. 미안. 너 내 여자한테 뭐라 그랬냐고. 얘가 네 여자야? 내 여자다. 나 정재열 오늘부로 선언한다. 여기 있는 강재희 지금부터 내 여자다. 1일이야? 투투 챙겨줄게. 나 권기동 오늘부터 선언한다. 심장의 박현서 채널명 오늘부터 심장의 방귀끼녀로 바뀐다.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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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나 현수야. 현수야 잡아줄게.
원래 잘 안 들어주는데 처음 들어줬어요, 조끼. 의자도. 바보야? 뭐야? 왜 말을 못해? 뭐?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 너 바보야? 네. 여기였어? 너 바보야? 어. 하지마! 이 방구 내 방구다! 이 소리 내 소리다! 나도 방구 낄 줄 아는 년이다!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냐고! 옴니버스 스튜디오. 라이서 여기 한번 올라가 봐. 여기 다치나 안 다치나 한번 볼게. 에이, 근데 너 떨어지면 다친다? 근데 의자에 올라간 거 뺐어, 아예. 아, 그래? 어. 오케이, 자, 가볼게요. 대야 눈부... 야, 무슨 아까 너가 말한 거 해? 아니? 여기서 좀 그런데? 저기는 길이 런웨이처럼 길어가지고. 아, 그래? 괜찮아? 아니면 따로 있지? 따! 이런데 걸어올라갈 때 무빙으로 하나 따로 따자. 괜찮아? 너희 항상 사랑해. 오늘도 내일 어제만큼 사랑해, 이렇게 해야지. 오늘도 어제만큼 사랑해. 내일은 오늘보다 더 사랑할게. 진짜. 떴다. 자, 이제 스튜디오 촬영을 또 빡세게 두 개 해야 돼요. 이거 왜 사고 나갔다고 그랬어? 네, 촬영 전에 이제 촬영을 준비하는 우리 PD의 모습입니다. 낮잠 퍼질러 주무시더니 이제 일 좀 하시려나 봐요. 아, 네. 이거 어떻게 녹이냐? 그러니까 이 잘 안 녹을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안에 세 개 더 있어. 뭔데 그거? 도. 도, 피자 도. 따뜻한 물에 넣어. 그럼 안 익지 않을까요? 아니래요? 미지근한 물에 넣어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 또 굉장히 많은데 비상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또 촬영이 또 한두 시간 밀리거든요. 좋아요. 잠잘 때 녹여놨으면 좋았을 텐데. 좋아요. 최고야. 우리 핫도그 PD 최고야. 닥치라는 거거든요. 최고야. 정말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니까. 정말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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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니까. 그러니까 할 거 없어서 저것만 한 거야. 씨발 어떻게 알았어 계속. 나 이런 거 하지 마. 네. 웃기는데. 자기야, 자기가 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기브 앤 테이크지 자기야. 멜디의 상위 조회수 수로 보면 내가 다 나와 자기야. 나 이용하는 건 자기잖아, 자기야. 사운드 끄고 보면 되게 단정해 보여. 근데 진짜 제가 실화 알려드릴게요. 정재열이 강제 수익 20% 떼가기로 계약했대요. 아니 장난이죠. 컨셉이야 컨셉. 우리 둘만 있을 때 했을 때 컨셉이었어? 앞으로 컨텐츠에서 이 얘기 말하는 것도 계약 위반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계약. 사인. 두 장 됐나? 좋은가 안 좋았네. 우리 모임 만들까? 핫도그 미디어에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모임 만들어봐. 누구누구누구 나. 가입할 사람 노조. 저 뭐야? 안에 오 우물에 저거 뭐야? 우리는 형제야. 자, 만천하의 정재열 월급을 지금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가 되겠습니다. 만천하의 핫도그 미디어 연봉 킹 정재열의 월급을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떡이가 뭐가 필요합니까요? 제가 했는데. 불피우기 선수 됐어 우리. 이제 자존심 대결이 좀 있어요. 여자들 중에 누가 제일 화끈한 놈인가. 아지 실망생활 너무 싫다. 불피우기 대결 한번 해. 야.
기름 묻힌다고? 샘밥에 내가 마지막에 진지해. 진지해? 아니 말 안 붙어.